오늘장 공략 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PB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 이창환 부장이 제시한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주간 고가 기준 35,4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4.12%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김병수 PB님이 제시해 주신 현대로템입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역시 주간 고가 기준으로 4%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DB금융투자 네. 김병수 PB입니다. 현대 로템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간 고가 기준으로 한 3%대, 4%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현재 21,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와 함께 열차, 트램이라고 표현되는 열차 소재의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이집트에 비롯해서 이번에 오늘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노르웨이에서 혹한기 테스트를 시작했다. 1.7조 원 규모의 수주전에 막바지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K2 전차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는 우리 주력 상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캐나다에서 트램 포함해서 우리나라 이제 코레일에서도 열차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천억 원대 그리고 3천억 원대 대략 5천억 원 가까운 수주가 이어졌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성격과 함께 남북 경협의 특성까지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마 소폭 좀 하락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면서도 좀 긴 텀으로 투자 이어나가신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현대로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작년에 반도체 관련된 우려감들이 있다가 하반기 되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해소가 됐죠. 그러면서 12월 중순 이후로도 외국인 수급 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12월 13일부터 금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2020년, 22년도에도 잘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시한이 봉쇄됐죠. 그러면서 반도체 수급 변수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삼성전자의 낸드 공장이 시한에 있고요. 미국의 마이크론의 디램 공장이 시한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의 차질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좀 더 빨리 반등에 대한 가능성 이 시기가 좀 더 빨라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실적 사실은 반도체가 대부분 뒷받침하고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 모바일 사업 부문 실적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부분에 대한 실적은 2022년도에도 이어지면서 모바일 실적 계속적으로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디스플레이와 이 가전 CE 쪽 사업부도 지속적으로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4분기 성수기로 모바일 OLED 패널이 견조한 실적을 지속하면서 22년도까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전 제품도 가전 쪽도 이 수익성 안정적으로 지속 잘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의 이 상승 폭이 조금 둔화되긴 금일 뭐 당 초반 대비해서 좀 둔화되긴 했지만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면을 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85,000원, 손절 가격은 7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수 PB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섹터에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이제 올해가 시작되었죠. 30편 이상의 드라마가 제작 계획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파트너인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함께 CJENM이 인수한 글로벌 스튜디오입니다. 엔드웨어 콘텐츠 등과도 협력을 하게 되면서 1월에 고스트 닥터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도적 칼의 소리 등을 시작으로 새 30편 이상의 드라마 제작 계획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뭐
작년에 비해서 충분히 많은 제작 편수가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CJ ENM 계열 채널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애플 TV 플러스 등 다양한 OTT가 생겼고 스튜디오들하고는 이를 놓치지 않고 이 다양한 OTT 업체에 작품들을 공급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TV 향으로는 한 80여 편, OTT 향으로는 10여 편, 글로벌 드라마를 포함하게 되면은 100편 이상의 드라마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제작 검토 단계는 100편 이상, 그리고 확정된 거는 30편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나온 기사인데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 편수가 25편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편 이상 절대적인 수치만으로도 벌써 이미 실적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본특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1300억 원, 영업이익은 130억 원대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 좀 우려가 있었던 시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려어린 시선을 많이 시선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2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달리 21년과 달리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1년에 이제 25편 정도가 나왔는데 22년에는 30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라인업에 있어서도 대작이 3편 이상 그리고 장르물이 다수 포함되게 되면서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2년에서 OTT 판매는 8편이 이미 확정이 되었고 넷플릭스에서 2편, 그 나머지 4편 같은 경우에는 티빙이 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애플 TV 플러스에서도 빅도 프라이즈라는 방영 예정작이 있기 때문에 제작 역량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을 한 번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93,800원, 94,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매수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는 이쪽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아래 8만원대를 말씀드리면서 목표가까지 시초가 목표가 그리고 매수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각각 반도체와 콘텐츠 대장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드린 분석과 가격 전략 함께 잘 참고해 보시고요.